전기차의 1회 충전당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높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은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차가 무거워지기 때문인데요. 안전 규정을 지키면서도 차량을 가볍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1회를 충전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벼운지 이 두 가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경량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 보면 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죠. 제네시스 GV70 알고 계실 텐데 네. 이 전동화 모델을 보시면 기계식 주차장에 현재 주차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요? 생각보다 뭐 크기 네. 자체는 작아 보이는데 이 완성차 내연기관 디자인에다가 배터리팩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량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GV70 중량이 2245kg입니다. 그래서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1850kg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2200 이하 차량만 이용이 가능한데 네. 지금 중량이 증가한 이유가 배터리 탓이기 때문에 경량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1500kg 이상인 차량 무게를 약 10% 줄였을 때 연비가 4%에서 6%씩 지속적으로 향상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기 때문에 현재 네. 완성차 업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경량화에 대한 어떤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내 뭐 자동차 수출 현황을 봤을 때도 친환경차 비중 지속적으로 계속 넘어서고 있는 점들 그리고 글로벌 탈탄소화 트렌드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 고유가로 인한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 뭐 선진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경량화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한국산 친환경차가 최근 들어서 계속 유럽이라든지 북미 지역에서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수출 증가세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이제 상품 경쟁력의 관건입니다. 전기차 상품 경쟁력의 관건인 주행거리 그리고 주행 성능 개선을 위한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들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좀 기업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경량화의 방법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핫스탬핑 공법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구조 설계를 개선을 한다든지 네. 핫스탬핑 공법처럼 네. 이제 소재를 이제 하나로 합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경량 신소재를 따로 개발하는 방법들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네. 강판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먼저 뭐 첫 번째로 보자면 설계 개선으로 보면 차체 구조물 자체를 최적화해가지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소재 변경에 따라서 최적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앞서 얘기해 주셨던 이제 핫스탬핑 공법은 이제 신공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테슬라에서 먼저 시행을 했었는데 기가프레스라는 초대형 설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기존의 차량 그 하단부에 만들어지는 70여 개 부품을 한 개로 통합하는 공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보시면 핫스탬핑 공법을 활용한 이제 명신산업을 들 수가 있고요. 명신산업에서는 기존 강판을 9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이제 가열을 해서 금형에 넣었다가 이제 급속으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제 내구성이라든지 효율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무게도 줄어들기 때문에 명신산업이 조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고 소재 쪽으로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이나 이제 네. 플라스틱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쪽에는 기존 강판보다 알루미늄을 쓰려면 70kg 정도 더 많이 써줘야 되거든요. 해서 비용 자체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철강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는 조금은 이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떨어진다라는 의견들도 조금은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철강 쪽으로 보시면 포스코가 이제 최근에 기가스틸을 개발을 했습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동차 강판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차량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30% 정도 경량화를 달성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 플라스틱 소재 쪽으로는 에코플라스틱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도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 에코플라스틱 오늘도 뭐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으로 잡기가 어려울 네, 수준으로 네. 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 감축법의 뭐 수혜주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 현대차 공장 주변에 에코플라스틱 공장이 또 추가적으로 같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계속 우상향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공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소재단도 있고요, 그리고 기법 자체를 개발시키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에코플라스틱 오늘 12%, 13%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센트랄 모텍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94년도에 생긴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 이미 이 안 부분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테슬라라든지 바이턴, 루시드, 리비안 등의 글로벌 전기차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컨트롤 암이라는 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알루미늄 경량화에 대한 어떤 연구와 개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센트럴 모텍이 조금 관련주, 수혜주로 조금 묶여서 움직이는 부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센트럴 볼텍 말씀해 주셨는데 알루미늄이 앞서서 네.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렇죠.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는데 네. 센트럴 볼텍을 말씀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지금 알루미늄에 대한 어떤 그 경량화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자동차 부품 쪽에서 불거지고 있는데 강판 대비해가지고 알루미늄이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유럽 쪽에서 수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오히려 유럽 쪽의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알루미늄 원자재를 수급을 가져오는데 크게 어떤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무리를 받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94년도부터 알루미늄 암을 제작을 해왔던 어떤 기술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현대차랑 기아차에서도 알루미늄 암을 도입을 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잘 이제 공급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적인 면에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들이 크게 뭐 부담을 갖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센트럴 모텍을 채택한 것들, 그리고 테슬라라든지 리비안에서도 충분히 공급을 받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